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가 올랐고요. 특히 S&P 지수는 0.62%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5%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 2차전지 관련 응급제 소재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유효함에 따라서 동사 역시 꾸준한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 그리고 단가를 낮추는 것이 2차전지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그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주행거리와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의 적용이 가장 큰그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를 그 LG 화학에 납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응급제 업체로서 올해 말과 내년부터는 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 그 밸류에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캐파 역시 계속해서 꾸준한 그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런 응급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향후 그 배터리 시장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외에도 그 IT 업체들 쪽에 MLCC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그 전자 기재 소재 쪽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북미 그 모바일 업체를 통한 어떤 그 충전 배터리 관련된 테스트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물량이 통과하게 되고 실제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어떤 양도세 이슈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데 양도세 이슈가 이제 마감이 거의 다 됨에 따라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대주전자 재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좁은 거래 범위로 한산한 상태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역시 마지막 주, 올해 마지막 주를 맞아서 시장의 어떤 횡보 흐름이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어떤 그 내년 22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꾸준하게 관련된 종목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성장주들,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횡보장이 예상이 되는데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